공연 한 건, 보고서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 금일 의사 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참 좋은 지방 정부 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길 개선 담당관 김재석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기업 일부 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내외 지방행정모범 사례와 지방자치 내실 강화 등을 위해 114개 기초 지방정부가 모여 2018년 10월 15일 설립된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기약 규정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주석 부회장직을 추가하고 6조에 임원 임기를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7조에 고문직을 추가하고 8조에 정기총회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2회로 조정하고 그 밖에 사무국 지위를 사무처로 승격하고 국가위원회 신설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개정개혁 전문에 대해서는 부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위원부서 제7-16대 보고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 개정 동의안은 2021년 3월 4일 위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8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으로 발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은 우리 시가 참여하고 있는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 내용 중 고문, 수석 부회장직 추가, 본과위원회 신설 등 효율적인 협의의 운영을 위한 규약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자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고합니다. 의사일정 제2안 2020년도 2020 시민 온보 주만 운영사항 시위의 보고권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은 내부된 별도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감사 공무 담당 인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 공무 담당관 김종호입니다. 지역사회 활동과 2000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심혜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7-210호 2020년도 이천시 시민온부지방 운영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시민온부지방 구성 및 운영조례 제28조에 따라 온부지방은 매년 운영 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전년도 운영상황을 보고하고 공표하게 되어 있어 오늘 시의회에서 위원님들께 2000시 시민 온부지마 운영상을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페이지입니다. 온부지마는 페이스테이너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이라는 뜻으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독립적인 입장에서 일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공부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의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을 뜻합니다. 주요 기능은 2010 및 그 산하 기간에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한 권익구제 제도로 다른 사법적 구제수단보다 경제적 부담이 없으며 접근성이 응해하는 등 시민들의 권리구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페이지 업무정한 제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비거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업무정한은 스웨덴 어로 남의 일을 고충민원 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 절차는 신청 접수, 조사 결정, 조사 실시, 심의 의결, 결과 통보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충민원 처리 제외 각하 대상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등 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공부지만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의 지속적인 증가와 시민의 권리의식 상승에 따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기존의 권익구제 제도만으로는 민원 해결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으로 시민과 발생하는 문제를 전문적,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시민의 소중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운영 근거는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10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25일 2010 시민 옴부즈만 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동년 11월 14일 2010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3월 10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2020년 1월 21일 모집 공고 후 면접을 거쳐 2020년 5월 1일 의회 동의 후 6월 19일 시민 옴부즈만 3명을 위촉하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입니다. 2010 옴부즈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봉 대표 옴부즈만의 2명이 위촉돼 운영 중에 있으며 근무 시간은 매주 월, 수, 금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위촉 기간은 24년 5월까지 4년 단임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옴부즈만 조치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겠는데요. 시정 공고, 의견 표명, 제도 개선, 합의 공고, 감사 의뢰, 기각 및 각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옴부즈만 운영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제약과 옴부즈만 사무실도 마련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 서비스에서 7건의 민원 처리를 했으며 40은 벤치마킹, 운영 방안 논의 정례회 등을 통해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초속을 다지는 해였습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 민원 접수 및 처리 내 옴부즈만 활동 실적과 홍보 활동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대표적인 옴부즈만 처리 사례를 설명드리면 민원 관련 국어 부지는 지적도상 이해관계인의 농지에 인접하고 있어 사용허가 처리되었으나 신청인은 40여 년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용허가의 부당함을 호소한다. 신청인과 이해관계인, 피신청인 간의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민원 관련 국어부지 사용 면적을 조정하고 조정한 사용 면적대로 재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합의 공고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열린 시정실 앞 2층에 2000시 옴부즈만 사무부 상담실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홍보 활동을 통해 보다 쉽게 시민들이 옴부즈만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 시민 옴부즈만 운영 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사건과 의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하 2020년도 2010 시민 옴부즈만 운영 상황 시위의 보고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옴부즈만 위원이지 않습니까? 네. 옴부즈만 위원이 이제 2000 시민들이 저희 이제 행정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네. 고충 있는 거를 이제 중간에서 옴부즈만 위원들이 아마 이렇게 시민들의 좀 어려운 사항을 중간에서 풀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옴부즈만 위원이 이 위촉을 2000 시장에 하는 건가요? 네.
대전시장, 예, 시장에 있습니다. 네. 대전시장님이? 네. 아, 그게 법에 이천시장 해제권 배의신까지 해냈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이천시장이 오부정을 추천하게 되면, 시민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천시 선정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네. 뭐 신속함이라든가 법적 가능한 부분도 관리해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이런 점이 있는데,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옴부즈만 위원회 이제 해결을 주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시장이 추천하게 되면 그런 다소나마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옴부즈만 위원회를 보니까 지금 여기가 물론 자격은 있어요.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춰서 뭐 이제 그 일정의 그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뭐 이제 세무사, 건축사, 판검사 이런 식의 자격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천 지역에 가능하면 이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옴부즈만을 추천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옴부즈만 위원이 여기 보면은 이제 이분도 이천 사람들 아니죠?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 미주 사람들이고 시장이 추천을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옴부즈만 위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천 시민의 여러 상황을 그런 게 좀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물론 시장 권한이지만 그거를 심하게 이천 시민에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은 불가능한가요? 저희가 이 옴부즈만을 저희가 구성을 할 때요. 네. 이분들을 저희가 전국 단위로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직접 추천하신 게 아니고요. 네. 모집 공고를 내서 저희가 인사위원을 통해서 선발을 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천 시민도 참여할 수 있었고요. 공고를 해가지고? 예, 예. 모집 공고를 내서. 인사위원회? 예, 예. 인사위원들은 누구예요? 저희가 이거 별도의 그 인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선발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공고를 내면 이제 신청을 하면? 예, 예.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그, 결격 신청을 이상으로 올려서 네. 최종적으로 시장이 이제 유치원을 예, 거예요. 시장이 유치원을 하신 거죠. 또. 그러니까 인사위원이 몇 명이에요? 저희가 저기 세 명이 저기 면접을 봤습니다. 예. 인사위원이 몇 명이에요? 세 명이 사셨습니다. 세 명. 세 명? 예. 세 명? 네. 이 인사위원들은 이분들도 시장이 저희 추천한 건가요? 뭐 저희가 관광관광 하시면서 한 거니까 시장이 하실 거예요. 네. 네. 예, 저희 우리 저 조사팀장이 대신 한번 답변 좀 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그래서 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가 2020년 3월 2일날 네. 면접 심사를 했는데 그 심사위원들은 여기 계신 이제 그 김일중 의원님하고 이규학 의원님이 심사위원으로 이제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이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 또 하나는 누구예요? 이규학 의원님하고 김일중 의원님. 의회. 그리고 이제 그 신청 국장들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했습니다. 신청 국장? 네. 여기 셋이에요? 아니, 이제 정확하게 한 7명. 아까 3명이라 그랬죠. 7명? 그 지원 위촉한 분 인원이 3분이었고요. 인사위원 7명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사위원 7명 중 우리 시의원 2분이 들어갔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봐서 이제 인사위원에서 공고에서 이제 신청한 사람들 중에 선발신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세 명
제 사조에 보면 공무중간 점수를 3명 이내로 한다라고 저희 규정을 해주니까 네, 명시됐습니다. 예,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3명 이내로 두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네. 지금 홍원표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이제 조례를 좀 개정을 하는 한 있더라도 여기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이 세 분 위원님들 다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 주요 경력을 보면 감사원의 과장으로 계셨던 분, 외식업의 교수님, 국민관리위원회 서기관 출신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그 비둘기 예로 우리 이제 이천시에 여러 그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네. 한 예를 들어서 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보면 한 24명인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꼭 이천에 거주하고 이천에서 나고 자란 분들만 이천 실정을 잘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그 24명, 25명으로 구성된 부분은 거기에 이제 뭐 교통의 전문가, 또 토목의 전문가, 건축의 전문가, 뭐 이런 분, 이렇게 해서 각각 이렇게 안배를 해가지고 이제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때는 이 교과서적인 탁상 행정하듯이 이 자료만 보고 이렇게 심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계획을 하는 거는 사실은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해준 이 자료만 보고 이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짚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2년 전에 또 이제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제 우리 시청의 국장님이 한 분이 들어갔었는데 한 분을 더 이렇게 이제 심의위원으로다가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서 종합 인원 국장님도 들어와서 이제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분들 외에 조례를 개정하는 한 이들에도 지금 홍원표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천 실정을 잘 아는 이턴 컨디션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도 좀 영입을 해서 또 뭐 이제 인사위원회 여러 가지를 지금 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영입을 해서라도 과연 뭐 개발부서에 당연간 근무했었던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여기 지금 민원 내용, 처리 유형 이런 거 보니까 그런 개발 관련된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전문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천시에서 뭐 또 수십 년간 또 그 분야의 전문가로 계셨던 분이니까 현직에 계신 분 말고 이제 전직, 퇴임하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능력 있으신 이런 분들을 더 이렇게 그 위원수를 더 확충을 해서 하면은 또 억울한 이런 민원이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2년 차 들어오는 해라 아직 좀 완전히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시죠? 네네. 세 분만 갖고도 뭐 가능하겠지만 예. 가급적이면 이천 실정 잘 아는 이런 분들 네. 각기각층의 전문가들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더 위원으로 더 영입을 해서 네. 이렇게 정말 억울한 이런 게 없도록 네,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완해서 추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처리 건수를 보니까 인원도 7건, 처리도 7건 이렇게 이제 너무 적은 숫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업무 개시가 6월 19일 날 됐었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작년도에는 위촉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장소적인 제약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 같은 걸 적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군요? 예, 예. 초기에는 저희가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옴부즈만을 이제 호소하고 싶으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뭐 인터넷도 되고 저희 그 온부즈만 사무국 2층에 마련해 놓은 사무국
신청서를 작성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2015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인원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공무주만과 연결시켜드려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치가 취할 수 있도록. 그럼 공무주만 위원들은 언제 여기 청산이 되시나요? 아,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주 월수금. 예, 예, 월수금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 네. 것들이 좀 홍보가 좀 많이 돼야. 예, 맞습니다. 사람들의 보충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또 네. 시민들의 그 홍보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민들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저희는 옹부지만 운영하게 되는데요. 아직 초기라 홍보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시민들이 많이 모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께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지현 의원님입니까? 네, 김호중입니다. 네, 권지현입니다. 그 지금 이제 공부지원이 구성이 된 기간이 2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1년 아직 안 지났습니다. 2년 아직? 네, 해설은 2년인데요. 네. 이제 6월달에 이제 세 분의 이제 위촉된 공부지원을 통해서 이제 한 1년에 접어 드는 과정이 있는데. 저도 앞서 이규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원의 내용이 과연 보충 민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신이 한번 좀 더 처리 내용뿐만 아니라 민원 접수된 내용에 대한 어떤 이 보충적인 부분이라고 소감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더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권고를 드리고 싶은 부분에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너무나도 적절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2010청 사이트에 보면 시민청원 글이 있습니다. 시민청원 글. 그 시민청원 글에 대한 답변 여지나 시민들이 이제 2010반에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을 이제 적어주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 시민분들께서 시민청원에 올려지는 글들에 대한 답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 요소들에 대한 어떤 절차들이 상당히 미비하다라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사한 바로는 이제 여수시 같은 경우는 1년간 58건, 성남시 같은 경우는 52건, 다양한 이제 민원 분야들이 있는데, 뭐 도로교통, 도시건설, 뭐 일반행정, 행정복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2010년 뭐 작년 6월서부터 시행했다라는 이래로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한 이제 1년이기 전에 이제 4개월을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 7건의 건수는 사무실이 미비되어 있다 했다라는 사안은 좀 변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시 좀 더 활성적인 이 옹부즈만분들의 그 활동을 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 네,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작년에 한 저희가 이 제도를 만들고 처음으로 이제 옹부즈만을 유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그러다 보니 홍보도 미흡했고, 뭐 저희가 뭐 변명은 하지 않았는데, 지금 지적하시는 오르신 말씀이시다. 앞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홍보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옹부지원분들은 집행부가 어떻게 이제 뭐 보충민원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법률협조를 하시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분들은 저희 독립된 기구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그 총력조사팀에서 행정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민원 접수라든가 이런 부분, 또 그 다음에 같이 출장을 나갔을 경우에 다시 동행을 한다든가 뭐 자료 수집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이 대신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 직접적인 조사 업무는 옹부지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옹부지만분들의 입장에서 또 이 집행부 보충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집행부 공직자 주무관님들과의 어떤 업무적인 협력도 상당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2010청 반내 이제 청년 공직자 분들께도 네. 이 옹부지만분들의 어떤 활동의 취지나 네.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민원적인 보충에 적대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 같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원활하게 우리 직원들도 옹부지만 제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 공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하겠습니다. 예. 그것보다 시민들이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같이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김하식 의원님. 아, 좋은 의견 의원님께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또 한 가지 네. 옹부지만으로 민원을 접수한 것과 네. 시의원들이
주민들과 제일 밀접하게 지내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제 저희한테서 저희가 적상으로 차이점이 있나요? 처리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은 없습니다. 업무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접수가 되면 저희가 이제 처리기한이 업무주관이 60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의원님들이 주시거나 민원인이 신청만 해주신다 그러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의원들이 접수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제가 민원을 받으면 예전에는 A4 용지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민원을 접수를 했다가 제가 이제 칠 때 들어와서는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민원 접수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처리가 지금 여기는 업무주간 60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한테 이야기해서 하는 처리는 60일이 넘고 그 이상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왜 그런 거죠? 일단 민원 접수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일반 민원 접수가 됐던 네. 업무주간 민원 접수와 똑같은 접수잖아요. 분명히. 네. 그런 부분을 담당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줬을 때 그런 처리하는 게 옴부즈만 처리와 우리 시의원들이 민원 접수할 때 처리와 잣대가 어떻게든 같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7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8개월 동안 7건이고 네. 저희는 한 100여 건 정도가 돼요. 네. 네. 근데 그런 처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저희 모든 민원에 대해서 저희 민원 처리 기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처리 기한을 넘겼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넘긴 것보다도 넘긴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민원 접수에서 그런 해결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나 그런 처리의 어떤 민원 이 옴부즈만은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접수한 부분은 소극적인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또 일부 부서가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전 직원이 골고루 민원을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소속 부대도 맞다 보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이 민원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너무 업무가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불친절하게 되고 지연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직원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근무여건을 좀 향양 조정을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분위기나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실력 업무지만 홍보도 안 됐지만 시의원들은 시골에 나가면 잠깐 좀 이것저것 좀 민원 좀 봐달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의원들이 받는 민원이 어떻게 보면 업무지만도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 역시 왜 이 업무지만을 몰라서 접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꺼리는 분도 있어요. 또 여기까지 와야 되죠. 오면 또 현장으로 좀 나가봐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시민들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촬영해서 그 사람들 목소리를 담아서 전달하는 분위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인력 면에서는 시민들이 더 잘하는 거잖아요. 접수를 더 잘해주고. 네, 그렇죠. 공무원들 현장을 안 나가도 다 그걸 볼 수 있는 거고 한 눈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옴부즈만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사안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 좀. 네. 지금 이게 이제 보충 민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립적으로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바깥에서 저렇게 시위를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예. 저분이 지금 뭔지 모르게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서 계속 저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을 가지고 여기 지금 얼수금에 이렇게 오면은 일주일에 세 번 오면은 많이 오시는 거거든요. 네. 저분들을 이렇게 좀 수용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좀 중립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보충 민원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렇게 하시는 건지. 아, 예. 좀 위원장님 말씀인데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제 옴부즈만들에게 말 그대로 이게 일반 민원이 아니라 보충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름 관련 실과서에서 자기 민원을 놓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거나 고지가 되는 것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데모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뭐가 안 되시니까 데모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기 주장을 마치라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직접 뭐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저렇게 우리가 드러나 있는 민원을 가지신 분들은 직접 우리 옴부즈만이 근무 나오시는 날 찾아뵈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분이 또 정식으로 민원을 청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도 할 수 있게 옴부즈만 조사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네, 너무 네. 시간이 있으니까 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예예.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자치경찰청 건일입니다. 이천시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후로는 마을 자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마을 자치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5장에 마을 자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3조에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자치의 마을 자치의 또는 그 위원회의 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구체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의결과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6조이겠습니다.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후로는 용어나 인용조항 등 현황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을 명확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1조에 조례의 목적상 상위법의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안제 3조에 보조사업의 범위를 법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제 6조, 8조, 9조, 10조의 2에 교육기구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제 12조에 보조를 받아 설치한 학교 시설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인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대의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교육보조에 대한 일부 조례 개정안은 잘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보조를 받아 설치한 학교시설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참 잘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의 경험인데, 예, 예. 그 전에 이제 그 다원학교라고 있어요. 예. 예, 그 들어올 때 주민들이 사실 반대를 했어요. 예. 예, 반대를 하는데, 반대한 이유는 아시잖아요. 예, 예. 장애 예, 예. 그 학교로 인해서 다들 반대하잖아요. 예. 아파트가 떨어지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자치위원장을 할 때 이거는 받아들여야 된다. 왜? 만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조카고 예, 자녀고 한다면 그거 반대할 거냐. 근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그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어디다 설치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대신에 교육청 관계자하고도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학교 시설, 예, 시설에 대한 체육관이나 운동장은 아이들이 사용 안 하는 저녁 시간에 네.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더니, 당연히 이해하겠습니다. 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은 당연히 하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교장님이 임기가 지나면 바뀌시잖아요. 예. 인사이동에 의해서. 예. 새로 부임을 하면 그 전에 이 학교가 왜 이 자리에 설치가 됐고 여기에 되어 있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학교 시설이나 주민이 이용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고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교육청이 역시 이번 부분을 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행한 날짜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해왔던 그런 부분 역시도 함께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런 부분을 좀 인지를 좀 시켜서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일정제 사항 2012 교육경기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의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의원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 마을제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찬성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 마을제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2 관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존 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물론 마을 축제 및 지역 문화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안 제4조의 보전 계획 수립 시행을 안 제5조의 마을제 지원 대상 및 지정 절차 등을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의 보조금 지원, 보전 및 전수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 마을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어